솔리드 크리에이트의 코나닉은 심플 프리미티브 형상으로서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프리미티브는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형상을 의미합니다. 프리점은 생성하려는 단면의 높이 값을 정의하여 솔리드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퓨가 모드는 프리점의 생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패널입니다. 퓨가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옵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리점 패널은 파라미터의 현재 정의된 치수값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치수값에 입력하는 패널입니다. 옵셋 1은 컨트롤 플레인으로부터 1차례미트 플레인의 거리를 입력하거나 설정된 값을 보여줍니다. 옵셋 2는 2차례미트 플레인의 거리를 입력하거나 설정된 값을 보여줍니다. 노 어소시에이티브 리미트는 두 개의 리미트 기수값과 플레인을 이용해 솔리드를 생성하는 모드입니다. 컨트롤 객체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컨트롤 객체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컨트롤 객체를 컨트롤을 연속적으로 선택해 줍니다. 오토 서치를 선택. 프리점의 컨트롤은 평면에 의해 닫혀 있어야 하고 정의가 끝나면 하나의 서클 심볼로 나타납니다. 컨트롤 정의를 마치기 위해 Yes 키를 선택합니다. 기존의 계수값과 생성 벡터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계수값 0,60을 입력합니다. 프리점의 No Associative Limit에 의한 솔리드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Until All Prompt 모드를 선택합니다. Until All Prompt 모드는 평면과 공면의 엘리먼트를 리미트로 직접 이용해 솔리드를 생성하는 모드입니다. 퓨가 모드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객체를 선택합니다. 오토 서치를 선택합니다. 예스 키를 선택. 1차례미트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2차례미트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예스 키를 선택합니다. 프리점의 Until All Prompt 모드에 의한 솔리드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Until Plus Draft and Filling 모드를 선택합니다. Until Plus Draft and Filling 모드는 드래프트와 필렛 오퍼레이션을 연속으로 수행하면서 솔리드를 생성하는 모드입니다. 퓨가 모드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객체를 선택합니다. 오토 서치를 선택합니다. 예스 키를 선택합니다. 옵셋 1에 계수값 0을 입력합니다. A에 계수값 80을 입력합니다. A에 계수값 5를 입력합니다. 계수값 5를 입력합니다. 계수값 5를 입력합니다. 계수값 5를 입력합니다. 리미트 1의 컨트롤 객체를 선택합니다. 리미트 1의 컨트롤 객체를 선택하면 리미트 1의 플레인이 생성됩니다. Yes 키를 선택합니다. 실린더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실린더는 실린더 형태의 솔리드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퓨가 모드를 선택합니다. 축의 원점에서 시작하는 실린더를 생성하기 위해 0,0,0을 입력합니다. 외경의 반지름을 입력합니다. 반지름 50. 실린더의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높이 값 50을 입력합니다. 실린더의 높이 리미트 값을 입력합니다. 높이 값 0을 입력합니다. 내경의 반지름을 입력합니다. 반지름 30을 입력합니다. 실린더 솔리드를 생성할 방향을 지정합니다. Z축을 선택합니다. 키의 값들은 실린더 패널에서 정의하였습니다. Yes 키를 선택합니다. 실린더의 No Associative Limit에 의한 솔리드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Until All Prompt 모드를 선택합니다. 퓨가 모드를 선택합니다.
축의 원점에서 시작하는 실린더를 생성하기 위해 0,0,0을 입력합니다. 실린더 솔리드를 생성할 방향을 지정합니다. Z축을 선택합니다. 리미트 1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2차 리미트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예스키를 선택합니다. Until plus draft and fillet 모드를 선택합니다. 피가 모드를 선택합니다. 축의 원점에서 시작하는 실린더를 생성하기 위해 0,0,0을 입력합니다. 실린더 솔리드를 생성할 방향을 지정합니다. Z축을 선택합니다. 리미트 1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뉴트럴 플레인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번에는 기수값들을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값 50,50,30,5,5,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레볼루션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피가 모드를 선택합니다. 레볼루션 솔리드를 생성할 회전축을 지정합니다. Z축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객체를 선택, 오토 서치를 선택합니다. 컨트롤을 기준으로 회전각도를 입력합니다. 회전각도 0,360을 입력합니다. 스윕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스윕 기능은 센터 커브를 따라 컨트롤이 전개되면서 솔리드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피가 모드를 선택합니다. 센터 커브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오토 서치를 선택합니다. 예스키를 선택합니다. 레퍼런스 플레인은 센터 커브를 따라 슬라이딩하는 컨트롤의 상대의 위치를 정의하는 플레인을 의미합니다. 레퍼런스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컨트롤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오토 서치를 선택합니다. 예스키를 선택합니다. 큐보이드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큐보이드는 평행 육면체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피가 모드를 선택합니다. 축의 원점에서 시작하는 큐보이드를 생성하기 위해 0,0,0을 입력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80,80,80을 개입하여 육면체를 생성합니다. 이번 강좌에 이어 계속해서 크레이트에 대해 크레이트 2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